안녕하십니까. 목요일 밤 여수MBC 뉴스데스크입니다.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끝나고 각 선거구별로 당선자들이 확정됐습니다. 선거운동 기간 전남동부 5개 선거구에서는 후보들 간 치열한 신경전과 분구 논란에 따른 심판론 등 크고 작은 정치적 이슈가 이어졌는데요.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땠는지 후보자별 최종 득표 결과를 문형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전직 시장과 현직 국회의원의 신경전이 치열했던 여수 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가 64.4%의 득표율로 30.8%를 얻은 무소속 이용주 후보의 재선을 저지하며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. 이어 미래통합당 심정우 후보가 3.8%, 국가혁명배당금당 장수희 후보는 1%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. 정치 신인들의 각축장이었던 여수 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후보가 70%가 넘는 득표율로 19.8%를 얻은 무소속 권세도 후보를 크게 앞지르며 당선에 영예를 안았습니다. 정의당 김진수 후보의 득표율은 4.9%, 미래통합당 임동아 후보의 득표율은 3.7%로 집계됐습니다. 모두 8명의 후보가 출마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가 무소속 노광규 후보를 27%포인트 차로 누르고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. 민중당 김선동 후보의 득표율은 4.4%, 그 뒤를 미래통합당 천하람, 정의당 강병택, 민생당 기도석, 기독자유통일당 이정봉, 국가혁명배당금당 정동호 후보가 이었습니다.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후보가 64.8%의 득표율로 현역 의원인 무소속 정인화 후보와의 격차를 40%포인트 이상 벌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이어 미래통합당 김창남 후보 4.3%, 정의당 이경자 후보 2.9%, 민중당 유현주 후보 2.4%, 무소속 김종수 후보가 1%의 득표율을 보였고 국가혁명배당금당 고주석 후보는 0.4%에 그쳤습니다. 고흥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후보가 62.8%의 득표율로 지난 19대에 이어 두 번째 국회 진출에 성공했고 3선에 실패한 민생당 황종 후보는 34.3%, 무소속 김하진 후보는 2.9%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.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.